횡성군이 구제역 예방을 위해서 오늘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구제역 백신 수시 접종 기간을 운영합니다. 접종 대상은 지난 4월 일제 접종 이후 태어난 송아지 등 한우 7,700여 마리로 50마리 미만 농가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백신을 무상으로 공급받아 직접 접종하거나 공수의 접종이 지원됩니다. 횡성군은 구제역 백신 항체 형성률이 평균 90% 이상이라며 항체 형성률이 낮은 농가는 개선될 때까지 추가 접종과 재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.